사연 수정 주시면 즉석으로 골라서 대시카톡 쳐드립니다. 친구한테 소개받은 여성분이 계시고 첫눈에 반해서 고백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서 추천드립니다. 소개받고 한번 데이트한 뒤에 여성분이 대학교 방학이라 부모님 집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. 제가 만나자고 몇 번을 했지만 계속 거절을 당했는데 이유는 저도 납득을 합니다. 자격증 시험 공부 때문에 시간 내기가 힘들다고 했고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6번을 찾아갔고 왕복 6시간에 갈 때마다 자격증 공부 방해될까봐 10분 딱 보고 후락 돌아왔습니다. 이 하지만 저를 좋아서 만나는 건지 10분만 보면 되니까 그냥 심심해서 만나는 건지 이 여성분의 생각을 잘 모르겠습니다. 시험은 다음 달에 끝난다고 했고 무슨 자격증인지까지 못 물어봤지만 대학교도 개강이라 서울로 올라온다 했습니다. 연락도 매일 하는데 솔직히 학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자주 가면서 이어나가고 있는 사이지만 상대방이 싫을까봐 노심초사하여 오늘 꼭 고백해서 사귀고 싶다고 꼭 부탁드립니다. 갑자기 간다 해도 만나줍니다. 제가 자신 있는 건 얘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습니다. 진짜 너무 반했고 좋습니다. 서로 반말하고 제가 26살 상대방 23살입니다. 기름값도 인정하겠습니다. 꼭 부탁드립니다. 진심입니다. 제가 다 맞출 수 있고 기름값 1월에만 50만원 쓴 것 같습니다. 야 기름값 가드네요. 야 징그럽다 이거. 이 정도면 그냥 주유소를 하나 차려도 될 것 같은데. 근데 다음 달에 어차피 서울 올라오는 거죠. 대학교 개강하면은 좀 빠른지 물어볼게요. 이걸로 가볼게요. 그러면 이거 근데 어떤 식으로 고백해야 이거 좀 잘 먹힐까요? 이런 거는 진짜 짝사랑인지 플러팅 한 다음에 반응 보고 고백 알기기 진실 게임 남친 자격증은 없냐 자격증으로 삼행시 은행 플러팅으로 고백 내가 대전 가서 10분 보고 다시 돌아갈 때 무슨 기분인지 물어보고 남친 자격증 달라겠습니다. 그러면 상대방에 관심 없는 것 같다고 제가 꼬셔가 보겠습니다. 일단 카톡 보내겠습니다. 10분 벌려고 왕복 6시간 왔다 갔다 한 거 보통이 아닙니다. 이거는 진짜 엄청 좋아하는 거고 완전 반해버려서 흑화하기 직전이다. 이거 어떻게 보면 본인만 생각하는 썸 아니냐고.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맨날 연락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닌 것 같아요. 아, 공부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? 아 맞다 공부 때문에 못 본다 그랬어요. 아 공부하려나? 아 근데 고백할 때는 보통 잘 안 거는데 저희가 기본 5분은 일단 기다리기 때문에 좀 귀 써볼게요. 6번이나 찾아가는데 사귀는 것도 아니면 뭔가 쎄한 게 있을 것 같아. 근데 뭐 고백을 안 했으니까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. 아 공부하냐 물어봐? 하나 더 물어볼게요. 공부 중이냐고. 아 이거 방해금지 모드인가? 아 하나 더 보내고 어떻게 해야? 여기서 더하면 제 촉인데 근데 답장 빠르다며요 아까. 뭐야 읽었어 공부하고 있어. 아 이거 열심히네. 시간까지 공부하면은 데이트 거절할만 하네. 학교도 다녀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이러면은 되게 시간 없긴 하겠다. 사겨도 근데 되게 잘 만날 수 있으려나? 아 진짜 안 빠른데? 아 근데 공부하니까 이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공부하면 솔직히 인정해줘야지. 이렇게 되면은 그냥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고백 돌직구로 박을 수밖에 없는데 언제 끝나는 하나 더 보내? 아, 언제 시냐 물어볼게요. 답장 너무 안 오네. 솔직히 말하면 관심 있었으면 나 공부하지길 왜? 라고 물어봤을 때 완벽선 아닌 것 같아서 좋으면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. 좋게 얘기할게요. 일단은 잠깐 얘기 가능할까? 이런 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쉬는 시간 따냈습니다. 일단 가벼운 대화하면서 남친 자격증 좀 유도해보겠습니다. 무슨 자격증 따냐 물어보고 남친 자격증은 없냐 쉬는 시간인데 카톡 또 안 보고 시원해 DM 좀 주세요.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이거? 아 비서 자격증이야. 비서가 자격증 있어? 뭐신데? 비서 자격증이 없어? 비서 자격증이 있는 거 같은데? 아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져 있네. 시험도 보는 거 맞네. 몇 급인지 물어보라고? 몇 급인지 물어볼게요. 오 근데 좀 티키타카 안 된다 지금. 대답만 하죠 상대방이. 근데 이해는 되죠. 지금 공부 중인데 제가 말 걸어 으니까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고 평소에도 이러는 거면 너무 관심이 없는 게 티가 나 버린다. 오 1급이면 제일 높은 거 아니야? 다음 달에 자격증 따려면 진짜 정신없긴 하겠다. 5월 11일에만 시험 있다고? 비서 자격증 시험 일정 3월에 시험 없어? 뭐 얼마 안 남아서 열공 중이란데? 다음 달 어? 뭐야? 굳이 거짓말을 근데? 진짜 남친구도 아닌데? 어? 뭐야? 4월 2일이 제일 첫 번째 시험인 것 같은데? 아니 근데 여기 나오는데 5월이랑 11월에 매주 일요일 총 8회 본다잖아. 진짜 넘어가? 아 근데 지금 그냥 넘어가라랑 거짓말인 것 같다. 두 개 다 있는데 어떻게? 시청자 왜 어떻게 해요? 이거 파고들기도 좀 애매한데 지금 썸녀라서 넘어가 그냥? 끼키 나도 자격증 준비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? 야 근데 이거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캐묻지는 못하더라도 확인해서 나쁠 건 없잖아. 대보를 좀 주시겠어요 여러분들? 오빠 비서를? 이러네? 아니 너 남친 자격증 따려고 그쪽 남친 자격증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책 한 권 달달이 외워줄게. 댕구문 백답 써서 나한테 보내. 웃어? 등금 돼서 먹혔다? 오 더 웃어? 오 드립 뭐야 웃기네. 오 별로 안 웃긴데 웃기다고 지금 엄청나게 웃었다?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드립이 재밌어서 썼다기보다는 이 대화가 즐거운 것 같은데? 이게 막 이 정도로 웃기진 않거든요? 그냥 이 대화 맥락이 좋아서 웃는 것 같은데? 남친 자격증 따려면 팁 좀 줄 수 있어? 필승 전략 있으면 좀 알려줘. 아니 근데 지금 제보 가 오는 게 다 아 여기서 보는 거야? 어 비서 시험 일정 안내 있네? 어, 시험 기간 5월 10일 어? 오야 뭐야 5월 5일이 맨 첫 번째 시험인데? 아니 5월 시험을 다음 달에 끝난다고 이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? 그럼 신청자분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? 뭐야 이거 어장이야? 뭐지? 안녕하세요 준이 비서 1급 자격증 있는 사람인데 비전공자여도 일주일 이내 기간만 공부해도 충분히 1차 붙을 수 있는 시험이고 대한항공 회의소 하루 필기시험 간단히 보면 2차 시험은 다른 자격증이 있어 실기시험도 면제되고 비교적 엄청 쉽게 딸 수 있는 시험이에요. 공부를 이렇게까지 하는 시험이 아니야? 이거 뭐야? 진심이 있는 고백하라는데? 야 이거는 고백 유도하는 거 아니야? 필승 전략을 지금 대시를 해주셨어요. 자격증 발급관님께서 시청자님 이거 어떡해요? 그냥 넘어가주세요. 괜히 캐묻다가 찰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알아서 물어보거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 그냥 고백해요 이거? 진심 있는 고백 하겠습니다 그러면. 알겠어 그럼 진심 있는 고백 지금 바로 할게. 처음 봤을 때부터 반해서 잘 이어나가보고 싶었는데 방학이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 와중에도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10분이라도 오려고 왕복 6시간 왔다 갔다 했는데 갔다 오면 오히려 더 보고 싶고 기분이 좋더라고. 그래서 오늘 노력하기로 마음먹었고 미안해서 말할게. 나랑 사귀자.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야. 진심 있는 고백 밀어붙였고 고백을 하면서 기분이 좀 이렇게
이렇게까지 이상할 때가 거의 없는데 자격증 시험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쎄하거든요.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자격증도 아니라고 지금 제보가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한 척을 하고 있을까? 만나기가 귀찮아서 둘러댄 걸까? 아니면 다른 잘 돼가는 남자가 있나? 아니면 남친구가 있어서 어장치는 건가? 근데 아니면 5월에 진짜 시험 보는 게 맞는데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둘러댔었던 건지. 카톡 좀 읽어라. 부끄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안 부끄러워 보여.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안 읽는 거 어떻게 봐야 되지? 이 사람이 너무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래야 되나? 근데 일부러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를 티를 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서 조금 고백을 망설였었는데 진심 있는 고백을 하라고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서 완전 진심 있게 고백을 했거든요.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이거 바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썸이 아닌 것 같아 뭔가 느낌이. 우와 읽었다 지금! 10분 만에 읽었어요? 아, 장문인가? 아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해지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읽고서 한참 동안 답이 없으면 거절하려고 장문 적느라고 이렇게 길어지는 거거든요 시간이. 나 합격이야? 불합격이야? 합격 불합격 통보 이렇게 했나요? 여기 자격증 이거 엉망이네 이거. 우와 뭐야? 뭐야 사기자인데? 바로? 야 뭐야? 자격증 땄다! 완전 자격증 땄다! 오 뭐야? 시청자 어떻게야? 카톡 쳐주세요. 나는 너가 나 안 좋아하는 줄 알아서 진짜 너무 떨렸는데 너무너무 고마워. 야 축하드립니다. 고백 받아줘서 고마워 정말로. 오 오빠 나쁘지 않아? 웃어? 나 빼드? 좀 찝찝하다? 야 이거 사귀는 거 맞지? 아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어. 왜냐면은 방금 사귀었기 때문에 사귀자마자 바로 사랑에 빠지고 막 이런 거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지. 쿨한 성격이면 그럴 만도 하다고. 그것도 그럴 수 있지. 오 하나 물어보고 있대. 뭐야 자격증 진짜 물어보게? 아 근데 물어보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. 너 시험 준비 잘하고 있나 싶어서 자격증 검색해봤는데 다음 달에 시험 없던데 왜 딴다고 한 거야?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취조하는 거 같잖아. 응원을 좀 할게요. 아니 야 잠깐만 이거 지워야 되겠는데? 아 근데 봤을 것 같아. 아 좀 좋게 얘기하면 되지. 아 읽었다 이거. 아 이거 중화해야 되는데? 찍기라도 붙여 빨리. 아 너무 딱딱해 지금. 엄청 좋아한다며 방금 사귀었잖아 지금. 아, 읽었는데 지우면 더 이상하지.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. 아니야 그거는 뭔가 부채질하는 느낌이고. 야 이거 답장이 안 오는데 근데? 야 이거 뭐야 모르는 거 아니야? 아니 뭔가 그냥 아 그래 이따 사귀어보자 요 느낌이었거든요? 근데 이거를 어 뭐야 눈치 이렇게 빠르네? 아 이거 만나면 피곤할 것 같은데? 아 어떡하지? 요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. 시청자분 전화 중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답장 계속 안 오네. 왜 다들 바벨제를 뿌리고 그래우. 전화 중은 아닙니다. 제가 너무 무겁게 물어봤나 봅니다. 아 원래 말투가 이러신 거예요 그러면? 그러면은 뭐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어. 왜냐면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왔었으면 그냥 못 만난다고 하면 오빠가 기분 나빠할까봐 그런 거지. 응? 이게 뭔 말이야? 아 그니까 별로 안 만나고 싶었는데 별로 안 만나고 싶다고 하면 기분 나쁠까봐 거짓말한 거라고? 이것저것 할 일도 있었다고? 내 맘 알지? 뭔 소리 하는 거야? 오빠 내 뒷조사한 거야? 슬프다. 오야 내가 대전까지 가는 게 미안해서 못 만난다고 하기도 좀 그랬구나.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. 뭔 말이야 이것도? 아 그냥 넘어가는 거네 이거는. 사실 내 친구 중에도 그 자격증 준비하는 애가 있어서 걔한테 물어봤던 거라고. 말 바꾸는 척. 준우한테 유튜브 대시고에 신청해서 제보로 알게 됐지만 그 사실을 얘기할 순 없다. 뒷조사하고 검색한 거 절대 아니래. 그럼 그래? 뭐야 이거? 의심한다. 둘 다 서로 쎄하다 지금. 거짓말한 거 미안해요. 오 빠른 인정? 친구가 그렇더라고 하면서 말 대놓고 바꿨는데도 서로 넘어간다. 어 솔직히 확신이 없어서 그랬대. 야 이건 솔직한 거 같은데? 어, 나 믿지는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안 믿어지고 지금 1도 안 믿는데 일단 묻고 넘어간다. 너 졸업하면 우리 다시 장거리 될 텐데 괜찮아? 서울에 취직해서 자취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장거리 될 수도 있는 거죠. 응 나도 오빠한테 마음 있지? 별로 없어 보이는데? 이상하다. 근데 아까보다 밝아졌긴 하다. 야 이거 사귄 거 기적 아니야? 오빠가 오면 되지. 제가 여기서 더 보면 좀 가슴이 아파질 것 같아서. 그치 그치. 우와 오빠 이번 달에 길가 얼마 썼어? 50만원 안 채웠지? 한 두 번만 더 오면 50만원 채울 수 있겠다. 두 번만 더 오자. 야 어차피 매달 50만원 쓰잖아. 변했어? 왜 이번 달에 50만원 기름값 왔어?